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화학과의 이계호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모든 바다에는 고기 생선을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은 짐승,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먹거리에서 이제 식물성에서 이제 동물성으로 변화가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허락한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때 육지에다 물이 차 있으니까 물이 빠질 때까지 식물이 자라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때 노아의 방주에 데리고 들어간 일곱 쌍의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몇 개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게 되는 것도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고기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고기를 잘 먹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밖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아유, 여기 오신 분들 아니 거의 매일 먹나요? 고기를 잘 먹지 않는다? 얼마 만에 한 번 정도 먹어요? 2주에 한 번 정도. 현재 우리나라는 말이죠, 질병 통계를 보게 되면 상당히 나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었어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평균 수명이 80세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부담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오래 살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8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건강하게 80세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니 80세를 사는데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면서 사는 이 통계는 좀 안타까운 통계예요. 근데 제가 이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질병 통계가 젊은 사람 20대, 30대로 갈수록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랄 때는 20대, 30대에 성인병이 별로 없었습니다. 비만, 당뇨, 고혈압이 없었어요. 요즘은 10대, 20대, 30대에 비만, 당뇨, 고혈압을 얘기하는 소위 성인병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현재 우리나라에 대장암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47명이라는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수치냐? 아시아 국가 중에 1위예요.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전 세계 나라 중에서 몇 등쯤 될까요? 4등입니다. 대장암 환자 많기로. 이게 불과 지난 몇 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대장암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간암이나 위암이 있었고 대장암은 주로 고기를 많이 먹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었어요. 대장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육식, 고기가 아니고 육식 과다 섭취. 고기를 먹는 때문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먹는다고? 많이 먹었어. 아까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 저기 앉아있는 이제 방청객은 2주에 한 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볼 때는 저 친구도 육식 과다 섭취일 가능성이 높아요. 갑자기 저 친구 안색이 변한다. 아니, 고기를 2주 만에 한 번 먹었는데 갑자기 억울하게 나보고 다른 사람은 가만히 아무 소리 안 하고 2주 만에 한번 먹는 사람 보고 육식 과다 섭취를 얘기한다.
상당히 속으로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하다와 내가 얘기하는 과하다는 의미가 틀려요. 코기는 우리 몸속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방법이에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재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백질을 매일매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필요한 적정량의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적정량의 단백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기 몸무게 1kg당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1g이에요. 쉽죠? 그럼 자기 몸무게가 만약 60kg이에요? 그럼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몇 g이에요? 60g입니다. 자, 그럼 60g이 어느 정도 양이 될까요? 계란 한 개 정도의 크기가 60g이에요. 그러면은 60kg의 몸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계란 한 개 정도의 크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날 100g을 먹었어요. 그죠? 그럼 몇 g이 초과됐습니까? 40g 초과됐죠? 초과된 40g의 단백질이 내일까지 내 몸 속에서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지금까지 삶은 말이죠. 전부 다 초과된 단백질이 내일까지 저장이 된다라고 알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몸을 만들 때 초과된 단백질을 저장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초과된 단백질은 내일까지 저장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미리 저녁에 그날 저녁에 많이 먹어두잖아요. 그죠? 내일 힘든 일 한다고. 또 군대 간다는 아들에서는 엄마가 한 달 전부터 아들한테 고기 먹이 시작하잖아요. 힘든 일 할 거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몸을 만드실 때 단백질은 하루에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만 주신 만나와 같은 거예요. 만나는 뭐예요? 오래 두면 뭐예요? 썩어버려요. 벌레가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 여섯째 날 동물성 고기를 주셨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먹을까 싶어서. 그런데도 많이 먹어. 그 결과가 뭐예요? 대장암이라는. 이 결과는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말이죠. 하버드 의대에서 12만 명이라는 사람을 20년에서 28년 동안에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생활 습관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28년 뒤에 12만 명이라는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장암에 걸린 사람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는 육식을 과하다 섭취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과학적인 임상의 결과예요. 그런데 더 안타깝게도 하루에 적정량의 단백질 이상은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40g은 언제? 오늘 내일 몸 바깥으로 빠져? 나가야 되겠죠. 그죠? 왜? 저장이 안 되니까. 그 단백질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간에서 분열시킵니다. 간에서 분열시켜서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유리아라고 얘기하는 거, 요소 성분으로 우리 찌렁내가 난다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 성분으로 초과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날에 100g을 먹은 그날은 입은 참 즐거웠어요. 맛있게 먹느라고. 근데 그날은 간과 콩팥을 쓸데없이 엄청 고생을 시킨 날이에요. 왜? 저장이 안 되니까 무조건 배출을 시켜야 되니까. 따라서 내일 필요한 60g은 언제 먹어야 돼요? 내일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왜 이제 저런 저 2주 만에 먹는 사람이 이제 고기를 60과다 섭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과거에 고기를 먹어야지만 힘이 생기고 고기를 먹어야지만 내가 뭘 잘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님이 왔을 때 고기 대접을 해야지만 참 대접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고기가 부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자들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 20대는 잘 모르죠, 그죠? 1950년, 60년, 70년대까지는 부자들만 고기를 먹었습니다. 왜? 고기값이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못 사 먹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그죠? 한 달 만에 한 번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왜요? 2주일만에 한 번씩 먹을 수 있으니까 오랜만에 기다렸다 한 번 먹으니까 어떻게?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부모님은 뭐 한 달에 한 번 아이한테 고기 사줄게. 어떻게? 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자, 그날 먹은 양을 30일로 나누면은 과량이 아닌데 그 당일날 뭐 한 거예요? 과다 섭취를 한 거예요. 결국 2주마다 한 번씩 먹는데 그날 먹은 양이 얼마를 먹었냐 이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2주 만에 한 번을 먹더라도 어떻게 해요?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그렇죠? 오랜만에 고기 먹으러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먹어야지. 그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 인간 몸을 만들 때 단백질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와 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따라서 고기를 자기 몸에 필요한 양만큼은 소량을 먹는 것도 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60kg의 몸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60g, 계란 한 개 정도의 크기다 했을 때 우리 저기 몇 포트는 벌써 안색이 조금 변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기집에 가서 고기를 시키게 되면 1인분이 보통 몇 g이에요? 보통 100이나 150이나 200g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깃집에 가서 시켜 먹는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200g이 단백질 200g이 아니겠죠? 거기에는 지방도 있고 습기도 있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먹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의 함유량이 대개 한 15에서 한 30% 정도예요. 순수한 살코기는 30% 정도. 그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근데 단백질은 동물성만 단백질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이 먹는 현미밥, 밥. 밥에는 7%가 단백질이에요. 보통 하루에 밥을 200에서 300g 정도를 먹거든요. 그럼 밥만 하루에 세 끼를 제대로 먹더라도 밥을 통해서 내 몸속으로 들어온 단백질의 양이 어떻게 약 한 20g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콩이 약 30에서 40%예요. 보통 여러분들 막 헬스하는 사람들 단백질 먹는다고 계란을 막한 파지 삶아서 먹고 이러죠. 계란은 7%밖에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먹는 브로콜리 11%가 단백질이에요. 계란보다 거의 두 배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30% 넘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먹는 식단 속에서 식물성 단백질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에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 양이 그다지 많지가 않은 거예요. 따라서 항상 여러분 식단을 통해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다 합쳐서 자기 몸무게 1kg당 하루에 1g 정도의 단백질을 먹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왜? 입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몸 전체를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한 방법이다 이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입만 즐거운 삶을 지금 살고 있거든. 그 대가가 뭐예요? 다른 지체들이 현재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장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탄수화물, 밥, 고기, 떡, 빵. 탄수화물은 과다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저장이 됩니다. 탄수화물은 초과된 탄수화물 전부 뭘로? 지방으로 바뀝니다.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근육과 근육 사이에 끼어들어가요. 그걸 근내지방 또는 피하지방. 그죠? 피하지방도 있고 또 근내지방도 있어요. 그죠? 근내지방으로 들어가 있다가 에너지가 밥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근내지방에는 지방이 빠져나와서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지방은 1g에 보통 9kcal라는 굉장히 높은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에너지 저장고가 바로 지방이에요. 탄수화물 과다예요. 자, 근내 지방, 근육과 근육 사이에 지방이 끼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게 비만입니다. 비만. 근육과 근육 사이에 지방이 빠져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다이어트예요. 근육과 근육 사이에 지방이 들어가느냐 빠지느냐가 바로 비만과 다이어트인데 이 비만과 다이어트의 비결은 뭐예요? 근내 지방이 끼어 들어가려면 뭐가 되는 건데고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초과량을 굉장히 많이 먹는 빵, 떡, 국수를 좋아하는 거. 그리고 운동량이, 빠져나오는 운동량이 작은 사람들. 그래서 비만과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 그 다음에 그 열량을 운동을 하느냐, 하느냐.
바로 이게 비만과 다이어트의 두 가지 가장 큰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 지방을 너무 좋아합니다. 지방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근내 지방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마블린입니다. 소는 원래 하나님께서 위를 네 개를 만들어서 풀을 먹고 되새김을 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소가 풀을 먹고 자라게 되면 마블링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가 풀을 먹고 자라게 되면 소고기 속에 우리 인간한테 꼭 필요한 오메가3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고기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마블링을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기 근육 사이에 기름기가 들어가니까 고소하고 부드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니까 소에게 뭘 줍니까? 아까 마블링 생기면 뭘 줘야 된다고요? 탄수화물을 줘야 됩니다. 소한테 풀을 주지 않고 뭘 줍니까? 사료를 주기 시작합니다. 곡류, 옥수수 사료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오메가3이 줄어들고 오메가6이 늘어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고기의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가려면 소는 뭘 먹고 자라야 돼요? 풀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그리고 마블링이 없는 고기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맛있게 먹어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먹음직한 고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소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풀보다는 곡류를 먹고 자라는. 그래서 우리의 이 관심 자체가 우리가 마블링 없는 고기도 맛있게 먹기 시작하게 되면 이 문화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마블링 있는 고기를 원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이 문화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블링 있는 고기를 찾아 먹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너무 많이 먹는데, 너무 많이. 그렇죠? 여러분, 돼지고기도 말이죠, 우리나라에 삼겹살 난리가 났습니다. 왠가 아시죠? 전 세계 생산되는 거의 대부분 삼겹살은 한국으로만 수출을 합니다. 왜요? 다른 나라 사람들 지방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먹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먹을 때 지방을 싹 다 뺀 베이컨이라는 형태로 바삭거릴 때까지 기름을 다 빼고 먹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먹습니까? 일단 생삼겹살을 맛있게 불판에 구워 먹어요. 그 불판에 남으면 기름이 아깝다, 거기다 밥 넣고 김치 넣고 파 넣어가지고 덮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김 뿌리고 깨소금 뿌려가지고 숟가락으로 삭삭 다 긁어 먹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자, 아까 제가 1일 하루 섭취량도 많은 데다가 그나마 지방량이 너무 많은 양의 고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지방량이 많게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담즙이 나와서 지방을 분해시켜야 되는데 담즙 과다 분비가 대장암의 큰 원인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은 이미 임상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따라서 오늘서부터는 고기를 먹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 또한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신앙생활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째 날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을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살게 했던 그 동산이 무슨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뭘까요? 에덴.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기를 원했어요? 기쁘게 살기를 원했어요. 기쁘게. 어떻더라도 짜증이 나더라도, 어떻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어떻더라도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거? 기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하나님 뜻, 저런 하나님 뜻, 여러 가지 경우에서 갈림길에서 하나님 뜻을 찾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요. 참 재밌게도 하나님 뜻이 성경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구약에서는 신명기에서 딱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 전부 다
신약에서 나와요. 근데 제가 본 하나님의 뜻이 나온 성경 기절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성경 기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왜 앞에다 항상을 붙였을까? 슬플 때도 기뻐야 되고. 왜? 개들도 보게 되면 어떻게? 기쁠 때는 개들도 굉장히 까불고 잘 놀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지만 개들 슬플 때 못 기뻐하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왜? 기쁨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그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밥을 먹는데, 막 화난 상태에서, 짜증난 상태에서, 신경질 내면서 밥을 안 먹어보세요. 당장 밥이 체해버려요. 당장 체해버려요. 왜요? 기쁘지 않게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소화 분비액 자체가 작게 나옵니다. 그때 먹었던 그 밥은 뭐예요? 바로 독이 되는 순간이에요. 따라서 항상 밥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기쁘게 먹어야 돼요. 기쁘게. 따라서 이제는 어머니가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 주셨으면 아들, 딸, 남편, 가족들은 뭐예요? 그 식탁이 기쁜 분위기가 되도록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즐겁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왜? 스스로. 그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기쁨은 선택이 아니고 뭐다? 필수입니다. 영국에 말이죠. 이 데이빗 루이스라는 과학자가 참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 한번 웃을 때, 기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인체 실험을 했어요. 뇌파도 검사하고 심장파도 검사하고 몸속의 호르몬이 어떻게 좋은 호르몬을 얼마나 만드는지 검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한쪽 방에는 공짜 돈을 줘봤어요. 공짜 돈을 주면서 사람을 확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즐겁게 웃을 때 공짜 돈 얼마 생긴 거하고 같은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날까요? 데이비드 루이스라는 영국의 심리학자가 발견한 실험 결과는 여러분 한번 신나게 웃을 때 2,500만 원이 공짜로 생겼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최소한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억대 부자는 되어가는 거죠. 네 번 웃었죠? 네 번. 네 번 벌써 웃으면 억이 된 거예요, 벌써.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생활을 하든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쁜 생활.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음식 하나 먹고 하더라도 기쁘게 먹어야 되고. 이해됐죠? 영과 육이 균형 있게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실천을 해야죠. 그죠? 행해야 되겠죠? 누구와 함께?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같이 행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천국 건설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오늘 강의 듣고 질문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드시는 식단이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런 시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식사 시간을 30분 정도를 잡아요. 근데 내가 만약 급하게 5분 만에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때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밥의 양을 줄인다는 거죠. 줄여서 천천히 씹어먹게 되면 내가 먹었던 양만큼의 내 장수에서 흡수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위만 배부르게 하고 장에 들어가서 썩는 음식 그건 손해나는 거죠.
따라서 시간이 작을 때는 양이 작더라도 천천히 씹어서 먹으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식사 시간을 30분 이상 늘려살려고 해요. 제가 먹는 식단들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저는 굉장히 소박하게 단촐하게 먹습니다. 즉 가급적이면 균형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균형식,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고기의 양도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송곳니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4개. 총 치아가 몇 개예요? 32개. 32개 중 4개 하면 몇 분의 몇이에요? 8분의 1, 12.5%죠. 즉 내가 먹는 식단 속에서 약12.5% 정도의 단백질을 내가 섭취한다. 아, 교수님, 이건 너무합니다. 그 32개에서 정말 이제 송곳니 4개라고 꼭 그것만 고기를 12분의 8분의 1만 먹어야 되느냐? 너무 우연일치 아니냐? 자, 세계보건기구에는 과학자들이 말이죠. 온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간에게 가장 적정 단백질이 얼마냐 연구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놀랍게도 10에서 15%입니다. 과학적으로 나타난 사실도 10에서 15%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 단백질의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절하게 12.5%를 만들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너무 까다롭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먹되 어떻게 먹는다? 항상 균형식, 골고루 음식을 먹는다. 그죠? 골고루 음식을 먹는다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뭐 특별히 뭐 무슨 뭐 비결이 있다? 없어요. 아주 평범한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가급적이면 전체식을 먹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이제 그 지난 4시간, 4번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다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우리 몸속에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흙으로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우리 육체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영과 육이 균형 있는 강건함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창조의 원리하고 틀리게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돈좀더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다양한 이유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육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육적으로 허약해질 수밖에 없고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만약에 육신적으로 굉장히 허약하신 분이 있다면, 과연 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서 회개하고서 고치면 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굿 리더십 무엇인가? 뭐 지도자 뭐 별거 있습니까? 살짝 달리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어떠한 위치에서 지도력을 발휘를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가 할수 없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다 공동하니까. 이제는 새로운 우리 지도력이 필요한데, 그 지도력은 여러 많은 분들을, 많은 사람들을 살짝 다르게 보아서 감동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이라고 생각합니다.